하이, 헬로, 안녕하세요. 저희가 다시 돌아왔어요. 끊는지도 모르고 그냥 계속 혼잣말 하고 있었던 것 같은데, 아 언제 끊겼는지도 몰라요. 아 이거 다시 확인해야 되는데. 자, 어쨌든 저는 스테이가 있기 때문에 제가 어디서 끊겼는지 여러분들이 알려줄 것 같아요. 아, 근데 재밌다. 자, 아무튼 저는 한 2분, 3분 동안 계속 혼잣말 하고 있었던 것 같은데, 저말 언제쯤 끊겼어요? 무슨 얘기하다가 너무 자연스럽게 끊겼어요? 조용하면 조용하면 아, 혼자 있으면 좀 아, 오케이, 오케이. 잠깐만요. 혹시 몰라. 혹시나 진짜 또 혹시나 끊길까 봐 열어놔야 돼. 아, 오케이. 열어놔도 될거야. 그러면 좋아요. 네, 아무튼 너무 조용해. 너무 조용해지면 이게 되게 약간 불안해지고 되게 막 혼란스러워지고, 왜냐면 귀가 되게 예민해서 그런 잡소리들이 되게 잘 들리거든요. 그래서 약간 그런 것 때문에 저는 이제 주로 뭐 어떻게든 스피커 있으면 제일 베스트고, 그러니까 BGM을 틀어놓는 걸 되게 좋아하거든요. 뭐 그냥 비 소리든 아니면 뭐든 아니면 그냥 TV만 틀어놔도 어쨌든 이게 오디오가 계속 채워지잖아요. 그래서 그런 것 때문에 이제 약간 BGM을 주로 트는 것 같은데, 혹시 여러분들도 그런 BGM이 있는지 궁금했었습니다. Yes, so for me, I'm the type of person to like. That if I'm at home and there's like no one home, if I'm home alone, like let's say even back in Australia, I had to have, you know, at least the TV on. I had to have, you know, something to make me feel all right. Like if it's too quiet, because my ears are really really sensitive, I start like hearing like these really small sounds, like could be like a crack in the wall or like just something, and it's just be like, oh. It just makes you feel really anxious, and like anxiety kicks in. But like that's why I always turn on something as like a background music to just keep me comfortable. Which could be another reason why I'm so comfortable around, you know, stray kids, because everyone's so loud and everyone just speaks so much. So yeah, that could be another reason. But like I was wondering if you guys have like a BGM that you guys go to, more. Yeah, something like that. 뭔가 궁금했어. 스키즈 노예 전곡 재생이지. 아하. 오, 주로 찬방 트는 것 같다고요? 오. 오. 아, 이런 거 되게 많구나. 계곡 소리, 물 소리. 오, 괜찮다. 저는 좀 웃길 수도 있는데 잠깐만요. 좀 웃길 수도 있는데 저는 우와 뭐 이런 게 있구나. 잠깐만요. 저는 약간 이런 거 많이 들어요. 기다려봐. 주로 맨날 트는 이거 있는데. 아, 좋다. 이걸로 가자. 잠시만요. 어우, 마우스가. 오케이, 됐다. 아, 좀 웃길 수도 있어요. 근데 저는 주로 뭐 예, 한참 이런 음악만 틀을 때가 있었어요. 근데 저는 네. 틀어드릴게요.
그거 아는 사람도 있네. 이런 식으로 그냥 틀어놓고 네, 그럴 때 많은 것 같아요. 그 뭐라 해야지 약간 네, 아무튼 네 방금 들은 거는 그 메이플스토리 이제 그 곡들을 약간 피아노식으로 이제 틀어놔서 네, 제목 자체가 공부할 때 듣기 좋은 메이플스토리 명곡 BGM이 22선 피아노 모음 메이플스토리 BGM 22성 피아노 컴플레이션인데요. 네, 그냥 틀어놓기 되게 좋은 것 같아서 마음의 평화. 저 옛날 진짜 옛날에 웹소리 잠깐 했었는데 이제 좀 이제 시간 투자를 많이 해야 되잖아요. 막 경험치 올려야 되고 막 그런 거. 그런 게좀 이제 안 됐어가지고 예. 마지막으로 했을 때가 카이저 있었을 때였는데 디몬스레어 아니면 카이저. 네. 그때까지만 하고 다시는 안 했던 것 같아요. 아무튼 근데 네 저도 뭔가 그냥 숙소에 있을 때 집에 있을 때 이런 잔잔한 BGM으로 오디오를 채우는 것 같아요. 그래야 약간 마음이 편해지는 네, 그런 것 같습니다. 아 세상에. 예 네, 아무튼 자 그러면 사실 슬슬 마무리 해야 할 때였거든요. 근데 그냥 마무리하기에는 아쉬우니까 한몇 곡만 더 듣고 이제 마무리할 예정인데 혹시 듣고 싶은 노래가 있나요? 거기 혹시 듣고 싶은 노래가 있나요? Yes, to play Maple. Yeah, just for a while. I played when Kaiser and Demon Slayer was out, but then after that. Because I didn't have the time, I stopped playing. But yeah, MapleStory music just really makes me feel really peaceful. Especially, I remember Koenig City music. Bu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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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bada bum bada dun dun dun. 아무튼, 네. 오! 오케이. 자, 그러면, 잔잔한 노래들 많이 들었으니까 한번 분위기를 한번 띄워 올려 볼까요? 분위기를 어떻게 띄우려냐? 방금 이상한 한국어였다. 뭐라는 거야? 분위기를 어떻게 띄우냐? 예. 네. 분위기는요. 신나게 터지는 그런 음악들로 띄우면 됩니다. 자, 그러면 다음으로 들을 노래는 우리 스테이가 심지어 스테이가 추천했어요. 사실 제가 여러분들한테 추천해 드리고 싶었는데 잠깐 까먹고 있었는데 스테이가 다시 알려줘서 제가 추천해드리겠습니다. 오케이, 자 그러면 오늘의 마지막 노래는 아니고 몇 곡만 더 듣고 마무리하겠습니다. 아무튼 다음 노래 바로 가겠습니다. Let's go! 나는 말 줄여 말로 하기 전에 늘 행동부터 가고 싶은 길이 늘 파고다도록 Hop it on my hustle 넘쳐나는 정보 Hop it steady staying on my grind all day 일이 내게 미루 이 정도는 병이 돼 스튜디오는 home 그래야 pay 널 배우면 너는 급이 상상 이상이 되게 I work 처음에 백급 100이는 그대로 두 팔 두 다리 잘라내도 직진 받지 않아 break pedal 슬러들의 표범 매번 찍은 new level like
bow down. 13 아비야, 13 아비야, 13 아비야. 14년부터 I'm bitching your ass. 13 아비야, 13 아비야, 13 아비야. 그게 모든 미션대로 불어와서 I've been. 오. 그래, 워터피즈째로 불어, 워터, 아, 빈. 아, 네, 방금 들은 노래는 우리 BM 선배님, 우리 BM 형, 우리 빅브라더 BM 청하의 13 IVI였습니다. 근데 어떻게 보면은 그 13 IVI가 BM이에요. 오, 미쳤다, 미쳤다, 미쳤다. 근데 약간, 네. 저번에 형이랑 잠깐 봤었는데, 형이 그렇게 설명해 주었더라고요. 그 이제 The First Statement 앨범에 이제 수록곡들이 이렇게 세 개 있는데 다 제목들의 시작이 B예요. B. B이기도 하고 그 다음에 두 번째 이제 Broken Me, BM, Body Mover, BM, 13IVI, BM. 오, 그런 Wordplay Sense 되게 멋있다고 생각합니다. 아무튼 네, 방금 들은 노래는 BM 형아의 13IVI였습니다. 우! 그, 안 그래도 최근에 애들도, 뭐야, 되게 갑작스럽게 이제 막 연습하고 있는데, 갑자기. 애들도. 그래서 저도 되게 당황스러운데, 갑자기. 너의 사랑까지! 네, 이러면서 놀았던 TMI, 네, 얘기해드리고 싶었어요. 좋습니다. 자, 그러면 바로 다음 노래 들어볼까요? 뿌뿌뿌뿡! 13IVI 진짜 BM으로 보인다! 맞아요! 그래 보여요. 저도 보고 너무 신기했어요. 약간 그런 워드플레이 같은 거 되게 좋아하거든요. 어쨌든 뭔가 되게 센스 있는 그런 요소인 것 같아서. 으흠. 프린터기가 말했어요. 응. 오! 오케이! 자, 그러면 우리 스테이가 듣고 싶은 다음 노래 가볼게요. 이 다음 노래는 제가 알기로는 또 최근에 컴백하신 분들인 것 같은데요. 잠시만 볼게요. 아, 맞아요. 저도 예전부터 이분들의 음악을 되게 좋아했었단 말이에요. 아무튼 그럼 바로 다음 노래 한번 들어볼게요. 스테이가 추천하는 다음 노래 같이 한번 들어보겠습니다. Let's go! 아무튼 이달의 소녀분들 예전에 제가 버터플라이 노래 엄청 좋아했었었는데 근데 네, 이번 노래도 뭔가 되게 뭐라 해야지 되게 임팩트가 장난 아니고 제가 되게 좋아하는 그런 약간 훅 드랍이었던 것 같아서 그런 거 있잖아요. 약간 듣고 약간
얼굴 꾸겨지는 그런 드랍이라 해야 되나? We about to paint. 오! 약간 그런 느낌의 곡인 것 같은데, 네, 엄청 파워풀하고 뭔가 엄청 임팩트가 되게 큰것 같아서 좋은 것 같습니다. 이렇게 신나게 BM 선비님 이어서 뭔가 이런 강력한 신나는 곡으로 마무리하는 것 같은데요. 자, 이제 진짜 마무리, 진짜 진짜 마지막 곡을 이제 들어봐야 하는데, 여러분이 어떤 노래 듣고 싶은지 알것 같아요. 어떤 노래 들을까요? 그거 들을까요? 알겠습니다. 자, 그러면 오늘 찬이방 마지막 노래는 영상과 함께 같이 한번 봐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여러분 한번 약간 뭐라 해야지, 뭐 잠이 안올때 그런 잔잔한 음악에 BGM 틀어놓고 하면 자면은 뭔가 약간 보통 막그말 하잖아요. 약간 완전 조용하고 완전 어두컴컴해야 잠을 푹잘수 있다 막 이런 말을 하는데, 물론 그게 뭐 맞을 수도 있겠지만 또 사람마다 다 다르기 때문에 저는 오히려 뭔가 그냥 은은한 그런 조금의 따뜻한 빛과 그리고 조금의 약간 그런 BGM이 있어야 저도 약간 마음이 편해지고 약간 스트레스 없이 긴장 풀린 상태로 잘수 있는 것 같아서, 혹시나 저랑 비슷한 분들이 있을 수도 있으니까 찬이가 추천합니다. 좋습니다. 자, 그러면 오늘 찬이의 방에 마지막 노래 같이 한번 들어볼게요. 아, 마우스 제발. 오케이. 이 마우스가 왜 자꾸, 뭐 때문이지? I don't know. 이유는 잘 모르겠어. 아무튼, 네. 오늘 찬이방의 마지막 노래 같이 한번 들어보겠습니다. Are you ready? I'm not ready. 같이 한번 들어볼게요. Let's go!
깜짝. 제가 프리미엄이 아니어서. 네, 네, 방금 들은 노래는 오늘 찬일방의 마지막 노래이고요. Stray Kids의 천이, 그리고 리노의 Drive 였습니다. 네, 드라이브 가사는요, 네, 리노가 다 썼어요. 네. 아, 장난이고요. 네. 그냥, 뭐, 예. 네. 그냥 운전에 대한 노래입니다. 오케이, 이거 설명하지 마. 네, 아무튼 저랑 리노가 이렇게 같이 작업하게 된 노래인데요. 리노가 이제 시동 걸어놓고 오늘 밤도 드라이브, 이 부분의 가사를 이제 완전 포인트 있게 생각해 나가지고 그거 기준으로 저희가 이제 작업을 하게 되었는데요. 되게 뭔가 뭐라 해야지, 그 어쨌든 저랑 리노가 팀에서 이제 마트 형들이잖아요. 그래서 뭔가 우리가 마트 형인 만큼 마트 형들의 색깔을 보여줄 수 있는 그런 컬러를 한번 만들어보자, 그걸 한번 어필해보자, 그러니까 이런 마음으로 같이 작업한 곡이었고요. 되게 재밌게 작업했고요. 그 촬영도 되게 재밌게 했고요. 맞아, 비하인드가 있다면 뭐 말해도 되는지 잘 모르겠지만, 사실 이제 킹덤 파이널 방송 바로 다음날 완전 아침 새벽부터 준비, 이게 촬영이 들어간 그런 이제 촬영이었는데, 근데 뭐 예, 네, 조금 피곤은 했지만, 근데 뭔가 또 리노랑 같이 둘이 같이 뭐 하는 건, 단둘이서 하는 건 뭔가 또 처음이었던 것 같아서 되게 재밌게 했었던 것 같아요. 그래서 저희가 이제 또 촬영 다 마치고 나서 갑작스럽게 이제 브이라이브로도 깜짝 서프라이즈 등장했는데, 네, 네, 아무튼 뭔가 리노랑 같이 만들 수 있게 되어서 너무 좋았던 것 같고요. 녹음은 다 또 이제 여기 찬이 방에서 했었고, 그리고 리노가 녹음을 너무 잘하고 잘했고, 그리고 노래 실력도 되게 되게 늘어가지고 그런 표현이나 이제 그런 걸 되게 잘해서 뭔가 곡의 색깔이 더 명확하게 드러낼 수 있었던 것 같아서 리노한테 아주 칭찬을 해드리고 싶었어요. 그리고 약간 노래 자체가 되게 약간 통통 튀는 그런 분위기잖아요. 그런 분위기만큼 뭔가 사실 만들었을 때부터 뭔가 그런 뭐라야지, 사람들이 뭔가 다 따라할 수 있는 그런 챌린지 노래? 약간 챌린지 음악 같은 걸 뭔가 만들어보고 싶었던 것 같아서 이런 노래를 만들어봤고, 그리고 이제 리노가 본인이 직접 그 챌린지를 꼭 만들어서 올리겠다고 했었거든요. 전혀 제가 즉석에서 지어내는 건 아니고 리노가 꼭 그렇게 한다고 했어요. 아, 나 이제 큰일 났다. 리노 이제 리노한테 큰 잔소리 들겠다. 아무튼 네, 리노가 그랬다고 해서 여러분들 기대해 주시면 좋을 것 같아요. 아, 장난이에요. 아무튼 예, 리노랑 같이 이제 작업한 드라이브 여러분들도 많이 좋아해 주셔서 너무너무 감사합니다. 와, 근데 진짜 조회수가 벌써 이렇게 많이 올라갈 줄 몰랐는데, 네, 감사합니다. Thank you for everyone. Thank you to everyone for, you know, showing us a lot of love with our, you know, Skiz player. And yeah, the song is definitely about driving. Yeah, we're on motorcycles, and it depends on how you translate it. Depends on how you decipher it. But we were definitely talking about driving and 왜냐면 옛날에 저는 그 호주에서 면허도 땄었고, 그리고 우리 아빠랑 같이 운전도 했었고, 그리고 이제 그 아빠랑 같이 골프 레인지에서도 그 골프 카트 많이 이제 탔었었거든요. Yeah, I remember back in the old days I used to ride the golf cart, but yeah, it was about driving. 아무튼 네, yeah, so I got to, you know, do it with Lino, and he did amazing with the recording. His vocals are really, really good. And what really surprised me was, you know, after recording his vocals and then mixing it together with mine and listening it together, like the transitions and the way my voice and Lino's voice matched really well was really, really cool.
And yeah, what else was I gonna say? Yeah, we filmed this straight away after the final performance of Kingdom, and it was a bit tiring, but because, you know, Lino was there with me, I had a really great time. It was really fun. And I forgot to mention, thank you to Mr. Reynolds for leaving a comment on the video. It's 여기 있을 거예요. 어 제가 봐. 어 보자. 여기 있지. 어. 어 없네. 아 여기 있다. Here for Chris Reynolds. Yes, my official last name is Reynolds. Somehow. Yes. Yes. 아무튼 네, 우리 라이언 형님께서 또 코멘트를 댓글에 남겨주셔서 예 감사합니다. Thanks, Ryan. I didn't expect it, but yeah, thank you very much. 아 아무튼 네 저는 이만 마무리하겠습니다. 그러면 오늘 찬이의 방 찾아와 주셔서 너무 너무 감사드리고요. 그리고 찬이는 이만 가고 있습니다. 맞아요, 이 얘기를 안 했구나. 네, Lina, I'm definitely not making this up on the spot, but Lina said he's gonna make a challenge. Because, well, originally what we wanted to make was, like, you know, a song that's... Because, you know, the song itself is really, like, bouncy and, like, it's really kind of joyful and bright as well. So we thought it... We tried to make a song that's very, like, challenge-like. Something that's easy to make, you know, as a challenge. But, I mean, you guys can do whatever you want. You guys can make challenges if you want. But, yeah, Lino said he's going to make one too. Well, he didn't actually say that, but yeah, he said that. So yeah, you guys can expect that, and yeah. 저희는 이만 그러면 진짜로 이제 가보겠습니다. 자, 아무튼 찬이 리노가 만든 음식 먹으면 맛있겠다. 안돼, 먹어야 되는데. 리나 미안해, 그냥 괜한 말했어. 맞아요, 리노 이제 피할 수 없어. 아무튼 네, 저희는 이만 가고 있습니다. 오늘 와주셔서 너무너무 감사드리고요. 그리고 어쨌든 다음 주도 찾아올 거니까 다음 주도 꼭 봐요. 오케이, 빅 하그. 굿나잇. 피 많이 오는데 아유, 피 맞지 말고 꼭 건강해야 하고 감기 걸리지 말고요. 저희도 건강 잘 챙길게요. 하지만 네, 이제 리노한테 네, 잡아먹히겠죠? 아, 네, 아무튼 가고 있습니다. 여러분 다음에 또 봐요. Thank you, stays. Thank you, baby, stays. And I'll see you guys later. Good night. 늦으세요. Bye.